100이 넘어갔어. 아, 잠깐. 주소 와서 치고. 아, 얼마야 이런 거? 토이 한 4개 값? 편하게 보세요. 농자분들을 완성!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아주 스페셜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의 추억 속으로 네, 함께 네, 빠질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실 뭐라고 전도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안내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과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 시청하는 상추 여러분, 저도 상추의 한 명으로서 징비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징비록님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라, 다들. 야, 미쳤다, 오늘. 정말 섭외하기 힘든 분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잘 오셨고요. 이런 이제 전대물 쪽 아직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에는 예, 그냥 찐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냥 일단은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놓은 거고 그 뒤에 지금 엄청난 컬렉션들 다 가지고 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후레쉬맨 어떻게 접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세대가 이제 비디오 마지막 세대예요. VHS 세대. 네, VHS 세대. 아. 옛날 어린이들은 6살 때 처음으로 후레쉬맨 비디오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아 물론 연소자 관람가긴 하죠. 네. 만화 영화로 들어왔어. 만화 영화로 들어와서. 네. 근데 말이 안 돼. 좀 많이 잔인하고 막 무서웠는데. 아, 근데 워낙 변신하는 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로 우리가 뭐 샷 고글에 끝났죠. 그렇죠. 후레쉬 타이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100원짜리 후레쉬밖에 없어요. 조금 슬픈 얘기 해줄까요? 우리 엄마 보면 좀 속상할 텐데 네. 나는 쓰레기장에서 네. 타이탄 보이를 네. 팔이 빠진 거, 팔이 없는 거를 주워왔어요. 주워와서 봐봐, 얘도 슬프잖아. 어우, 이거 불안해가지고 빨리 소개해드리고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지금 이 후레쉬킹도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네, 정크인데 상태 좋은 편. 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장갑 안 끼는 거 아시죠? 최근에 아쿠아맨 창대도 안 꼈던 그거를 네. 굉장히 상태 좋은 정크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거를 커스텀 하신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헤라님이라고 했어요. 이제 조만간 저희 채널에도 지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네네. 고전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최고 작가님 하면 헤라님밖에 없습니다. 그 헤라님이 직접 만드신 디오라마랑 그다음 커스텀 이게 이제 후레치킨 출동 디오라마. 그리고 보시면 이거 살짝 아까 뭐 떨어졌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네네. 갖고 놀았던 DX1구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우리 후레쉬맨 영화 보면은 합체할 때 그 정도 퀄리티. 앞에 먹선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증해서 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네. 약간의 이렇게 까만색 이런 느낌들, 이런 데미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너무 예뻐요. 코만도 탱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리얼 컬러 버전으로 후레쉬킹으로 변신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퀄리티를 약간 살린 게 뭐냐면 코만도 탱크, 탱크 4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고증을 해서 이제 미사일 같은 거다 막은 거죠. 이거는 발사는 안 돼요. 스티커로 이런 옆 부분들도 고증을 해주셨어요. ZC컨가요 얘가 네. 방패로 해서 띵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방패에 그냥 단순히 흰색이 아니고 네, 이런 데미지 버전들 네, 딱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파란색도 그냥 원래 유광에서 약간 무광 느낌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리얼 컬러 버전이니까 제도색을 완전히 전체를 씌워서 제도색을 하신 전체 거죠. 전체 제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자동차 도료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거 특촬물 촬영할 때는 네. 그 장난감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 장난감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실제로 이제 변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이제 비클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변신하기 직전에 모드용을 따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비화가 있잖아요. 후레쉬 킹 원래 하다가 네. 급하게 후레쉬 타이탄으로 뭐 바꾼 이유 그쵸.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이게 당시 이제 제작사가 토에이인데 네. 토에이가 원래 두 가지 시즈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후레쉬맨 같은 슈퍼전대 시리즈랑 네, 스필반 같은 거. 네, 그다음 스필반 같은 이제 우주 영사 시리즈를 같이 하는데 원래 스필반이 주력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근데 스필반 완구가 전투 모함이 그란나스카라고 네, 하는데 네.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완구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대요. 완구 제조사인 반다이에서 뭔가 일정에 맞춰서 로봇을 내야 되는데 네. 못 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점점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프레쉬 타이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다이의 경쟁사가 타카라인데 네. 타카라가 당시 트랜스포머 그 장난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빨리 뭔가 자동차로 된 몸을 내야겠다. 그래서 원래 터프 트레일러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네. 그거를 거의 모방해가지고 살짝 변신 기믹만 넣어서 만든 게 프레시다이. 그 슈퍼전대 역사상은 최초의 2호 로봇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밌었고 그 당시에 후레시킹 파괴됐을 때 그 장면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래서 후레시킹도 좋아했지만 저희가 또 후레시 타이타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징비롱님이 그 또 헤라님한테 커스텀 또 의뢰하신 게 또 다 있더라고요. 네, 커스텀 제품도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막 영상 나 오늘 하루 종일 찍을 수 있어. I can do this all day. 요 출동 버전에 요 세 마리를 지금 한번 보여드렸고 얘가 피규어네요. 12인치 피규어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원래 화이팅 포즈를 좀 하고 있어요. 이 포즈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스탠드도 엄청 예쁜데요? 그거 베이스도 역시 헤라님이 네, 제가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요 12인치 이제 액션 피규어로 뭔가 만드신 게 있다고 해요. 그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지금 일단은 레드오렛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 헤드,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원래 1대6 그 헤드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요거는 여기 이제 그쵸? 보시면 아~ 마스코레.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쵸. 네. 네, 요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1대6 스케일에 요 헬멧만 요렇게 전대, 레드 네네네. 전대 헬멧만 팔아요. 요거예요. 요거로. 네, 요거를. 이제 물론 조금의 커스텀 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지금 부츠 자체도 보니까 데미지 좀 넣으셨고 얘네 지금 그린이랑 블루는 새 거네요. 부츠가 또. 그리고 요거 이제 만들 때 비화가 네. 제가 이제 후레시맨 의상을 얻은 다음에 그걸 직접 헤라님을 보여드렸어요. 그걸 고증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뭐 워낙 퀄리티가 좋은 거는 맞고 나 때는 프리즘 손검인 줄 알았는데 성검이더라고요. 네. 이 성검도 지금 아크릴로 제작을 다 하신 것 같고 네, 네. 프리즘 카이저예요. 와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소. 아 이 프리즘 후레시 이게 루의 그 부츠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무기입니다. 오히려 레드 후레시의 성검이나 뭐 옐로우 후레시의 그 프리즘 바톤보다는 훨씬 더 예뻤던 것 같고 헬멧이 이거를 뭐 약간 본 떠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네. 이거 완전 자체 제작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아예 디자인을 다 그리셔가지고 아 네. 그리셔서 하셨구나. 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도 이렇게 하트한 거 아니에요? 스타카터. 네. 원래는 프리즘 볼 해가지고 네. 파란색 짐볼 하나 사세요. 1대1 사이즈로 굉장히 욕심나지만 뭐 저한테는 사실 이게 뭐 넘볼 수 없는 일단은 뭐 제품인 것 같고 얘네들은 조금 저렴할 것 같긴 한데요. 소품인데? 그래도 진짜 소품이네. 네. 와 이게 레이 원더랑 얘가 얘는 가르스. 가르스 와 너무 귀여워요. 난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가서 보지 이런 거? 일본 옥션에서 보통 하는데 요즘은 또 매물이 많진 않아요. 레이 네펠. 네펠이 약간 색깔이 좀 고증이 안 맞긴 하네요. 요거 치타 커스텀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조로. 와 진짜 난 쾌걸 조로보다 이 조로가 더 좋았어. 죄송합니다. 와 마그 너무 귀엽네요. 와 이거는 진짜 나 너무 소장하고 싶다.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네. 판매 제품은 아니고 프레시맨 제품 중에 지우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우개를 본을 떠가지고 레진을 만든 다음에 도색을 한 거예요. 역시 똑같이 지우개. 이것도 원래 지우개였대요, 여러분. 와. 이쪽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얘네들도 이 피규어에 뭔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피규어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가장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고 다니셨던 게 요거죠. 저도 요거는 하나 소장하고 있었어요. 후레시킹은 없었는데. 경북 영주에는 이게 물건이 우리까지 안 와요. 저는 구입한 건 아니었고 네. 놀이터에서 주웠었어요. 아 주웠어? 다 놀이터에서 줬나 봐. 그렇죠. 이것도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 혹시 제도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시 헤라님이 제도색한 거예요. 아 도색을 어쩐지 네. 하셨군. 그래서 보시면 프리즘이라든지 옆에 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돼 있네요. 다 돼 있고. 점점 뭐 여러분들은 도대체 헤라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진짜 커스텀 장인분이 해주신 지금 도색 작품들을 다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잖아요.
다섯 개를 다 소장하고 계시네요. 우선은 정크로 갖고 있고요. 네. 미품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품 한번 보여주시죠. 우와, 바이오맨도 갖고 계시네. 네, 바이오맨도 같이 갖고 나왔어요. 미개봉이에요. 네. 미쳤네. 레드, 그린, 블루 사인 받으셨는데 실제 배우분들 사인이에요? 네, 제 일본 가가지고 직접 배우분들을 만나서 받고 왔습니다. 나 이거 박스까지 갖고 계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정크 얼마죠, 요즘에? 정크가 한 40만 원 개당? 아니요, 세트로. 세트로? 그래서 싸요. 바이오맨은 비싸던데? 바이오맨이 가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대의 특징은 첫 번째가 박스가 있냐. 그렇죠. 두 번째가 안에 설명서가 있냐. 아, 설명서 주냐고. 나 설명서 다 버리는데. 설명서만 막 15만 원, 20만 원 팔릴 때도 있어요. 프레시맨은 아니고 마스크맨이지만 그레이트 파이브 같은 스티커는 일본 옥션에서 네. 100만 원에 팔려요. 스티커만. 스티커가 있냐 없냐에 따라 미품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네. 이상호 TV 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 애기 장난감 버리지 마세요. 박스 그대로 갖고 계시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면 미개봉 하나 갖고 계세요. 저기 어디 창고에 박아뒀다가 한 10년 15년 뒤에 꺼내가지고 예 애기 주세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블루인데 블루가 2018년쯤에 일본 옥션에서 100이 넘어갔어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아 요거 하나 요거 네, 하나 하나. 그리고 바이오맨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두 명이잖아요. 어? 얘는 두 번째 바이오맨? 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오맨 나온 버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못 들고 왔는데 아, 그것도 가져오셨어요? 미품으로. 바이오맨은 여섯 개 모아요. 진짜 찐이다. 야, 이거 프리즈 브레쉬 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돼. 왜 영주에는 이게 안 들어왔나 몰라.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나? 아카데미 문방구나 우리 현대문구점 이런 데 안 팔았어요, 이런 거. 아, 변신기는 네. 국내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치.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네. 변신기 차고 싶어가지고 아빠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좀 잠깐 차본다 해가지고 동네 애들이랑 놀 때 꼭 이게 프리즈 브레쉬라고. 나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원래 내 손목시계 있잖아. 거기다가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런 느낌 비슷하게. 네.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놀고 막 그랬었던 거야. 지금 와, 이건 정크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크예요? 네. 정크라기보다는 이것도 엄청 지금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아래 거 누르면 오픈되는 거죠? 네, 오픈됩니다. 한번 와 씨, 에이 후레쉬. 어 이건 갖고 싶다. 이거는 변신기는 나... 정크도 비쌉니다. 아, 얼마예요 이런 거? 한 토이 한 네 개가. 이거 하나가? 네. 나는 롤렉스보다 나는 이거야. 엄마 아빠들 애기 장난감 버리지 마세요. 자, 이 피규어들에 이어서 얘네들이 이제 타고 출동했던 출동. 그렇죠. 출동했던 스타콘돌과 함께 또 세컨 기체라고 불리는 프레쉬 타이탄까지 보여드릴게요. 또 보통 스타콘돌과 프레쉬 타이탄이 아니네요. 우와.